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유, 밖에 그 바람이 많이 불어. 아유, 바람 소리 때문에 깨버렸네. 아유, 아유. 아, 일어난 김에 오늘 빨리 아침 먹고 출근해야겠다. 아유, 좋은 아침. 어, 뭐야? 아니, 얘들아, 오늘 학교 안 가, 학교 가는 날인데 니네가 이렇게 일찍 일어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나 오늘 유치원 안 가는데. 어? 오늘 월요일인데 왜 유치원 안 가? 뉴스 봐봐, 허리케인이 온다잖아. 뉴스? 야, 봄수 너는 왜 학교 안 가? 너 왜 일찍 일어났어? 어? 난 그냥 안 가는 건데. 아 그래? 오늘 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학교 오지 말라고 한 건가, 여보? 오늘 뭐 태풍 온다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뉴스만 보면 알지. 아이 그래, 일단 난 뉴스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난 출근해야 되거든. 9시까지 출근하는 할 시간이라서 난 빨리 가볼게, 여보. 그래요. 위험할 텐데. 다녀오세요. 에이, 뭐 바람 정도 부는 건데 뭐. 갔다 올게. 갔다 와. 회사를 어떻게 하루쇼? 나 갈게. 아이 빨리. 아유, 바람 좀 많이 부는 것 같아. 아유, 뭐지?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아니,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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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아, 들려! 나야, 임대리, 나야, 김대리. 쥐대리. 쥐대리, 왜 무슨 일인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 안 봤어? 뉴스 안 봤는데. 지금 혹시 회사 출근하고 있나? 지금 나 회사 출근하고 있지. 야, 오늘 무슨 회사 출근이야? 빨리 집에 들어가. 왜 그러는데? 오늘 허리케인 온다. 허리케인이 온다고? 우리 마을에? 네. 지금 회사도 아주 큰일 났어 지금. 아니,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 집에 들어가서 빨리 뉴스 봐야겠다. 알겠어. 끊을게. 다음에 봐이. 무슨 허리케인이 온대. 여보. 오늘 뭐 쥐대리가 전화 왔는데 뭐 회사 오지 말래. 그래, 내가 아까 뉴스 보라 그랬잖아. 허리케인 난리 났다고, 태풍 분다고. 가지 말래 했잖아요. 오늘 좀 바람이 부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허리케인이 얼마나 크게 오길래 그래. 뉴스 좀 봐야겠네 이거. 뉴스 좀 봐야겠다. 자, 안녕하십니까. 9시 G뉴스의 진흙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90세 김상덕 씨가 지금 더워서 부채질을 하다가 그 바람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허리케인이 되어 잉여마을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잉여마을 주민분들 긴급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저거 뭐지? 이거 뭐야? 와, 이거 뉴스에서 완전 난리네 이거. 저거 파니까. 봄들이야, 조용히 해. 나 잘 거니까. 아야, 봄새 역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봐. 아니, 이럴 수가. 왜? 아야, 봄새, 우리 집 잉여 마을에 큰 허리케인이 온다잖아. 허리케인? 아무래도 저 정도 허리케인 크기면은 우리 집도 날아가겠는데 이거. 허리케인이 뭐지? 있어. 그 막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바람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다 날아가 버려. 블랙홀 같은 거라고. 집이 날아간다고? 집이 날아갈 거야 여보. 저 정도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어. 운이 안 좋으면 말이야. 안 돼! 이 집 아직 대출 남았단 말이야.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우리 집 이거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날아갈 텐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창고에서 단단한 블럭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 전체에다 칠하자고. 어때? 뭐 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나 지금 엄청 중요한 게임 중이란 말이야. 아야야, 태태가 너 그렇게 게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왜, 또 무슨 일인데? 너 어제 새벽부터 막 바람 소리 들렸지?
응응 맞아. 아, 오늘 잉여 마을에 허리케인이 혼대잖아. 허리케인이. 아이 형은 진짜 걱정도 많아. 어? 아이 바람이 불면은 그냥 있는 거지 뭘.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어. 아이 한심하다니까. 저 정도 허리케인 크기면은 말이겠네. 어 우리 그 정도 저 정도 허리케인이면 우리 집이 날아가 버릴 걸. 에이 세상에 집을 날리는 허리케인이 어딨어? 에이 겁주지 말고 그냥 집에 가만히 쉬고 나 있으라고. 나도 아이, 집에서 가만히 게임할 거야. 아이 알았어? 그러지 말고. 야 드디어 그러지 말고 일로 와봐. 에이 그러지 말고. 야 내가 어 내가 시멘트 같은 거 가져올 테니까 네 방에 좀 칠해놔. 알겠지? 아예 아무거나 갖고 와도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그럼 갖 주던지 말던지. 아이 여기 애들아 기다리고 있어. 여보 기다리고 있어. 나 창고에서 가지고 올게. 이거 집이 분명히 날아가 버릴 거야. 어. 알았다. 저기 우리 가족분들. 아. 오늘 저녁에 허리케인이 온답니다. 허리케인이. 큰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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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우리 집이 분명히 날아갈 겁니다. 예. 운이 안 좋으면 말이죠. 아이 집이 어떻게 날라가? 아이, 맞아. 아이 그러지 말고 말해. 혹시 모르니까 어 여기 안에 봐봐. 아 아빠 아빠. 어. 나도 이거 하고 놀래. 아 이거 야 풍선을 가지고 왜 놀아? 이거 허리케인 오는데? 허리케인 오면 이거 풍선을 훅 하고 날리면 풍선이 막 빙글빙글 돌지 않을까? 아 이거 풍선을 날리고 놀겠다고? 안돼 안돼 요루야. 그러다 너 누르야 그러다 누르야 너 그러다 죽어. 그래 어 자 어, 정신 차렸구나. 자 여기 보면은 단단한 블럭들이 있으니까 이 블럭들을 이용해서 각자 방을 단단하게 만들자고. 알겠지? 난 위에 이미 단단하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야겠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엄마는 흑용서. 나는 기관 아이, 나무로 해야지. 난 3층이니까 지그하게 무거우니까 가벼운 나뭇잎. 아, 어쨌든 역시 풍선. 어쨌든 각자 방으로 올라가. 풍선. 자 게임해야지. 아이 무슨 허리케인이야 허리케인은. 아이 3층까지 혹 이 흙 옮기는 아주 그냥 죽을 똥 쌀 똥 다 했네 이거. 아 근데 내 방 어지럽히는 거 싫은데 흙 다 묻을 텐데 이거. 어 그래. 자 이렇게 놓고 촤 헛 헛 야 내 방이 화사해졌잖아. 좋았어 좋았어. 이 정도면은 어, 괜찮을 것 같다. 어, 난 게임할래. 자 오호 야 이 녀석들아 빨리 들어와. 게임 들어와. 그래 그렇지 그렇지. 단단한 거 단단한 거. 나는 풍선 나는 풍선. 그래 근데 진짜로 이게 올까? 뭐 허리케인인가 뭔가 진짜 올까? 나는 왔으면 좋겠어. 허리케인 오면 이거 매달려 있을 거야 나는. 오 요리야. 아 내 자리야 나와. 아 내 아자 내 거야. 나는 이거 완전 튼튼한 장난감 상자로 이렇게 날 보호해야지. 좋았어. 나는... 요리 잘 살아. 잘 살고 똥 잘 먹고 밥 잘 싸고 잘 살아. 좋았어 이 정도 완벽하지. 매달려 있을 거다. 여보. 예. 오늘 정말 큰 허리케인이 온다니까 우리 방을 안전하게 보호하자고. 우리 안전보단 이 집이 소중해 나는. 여보 빨리 꾸미자고. 아 그래 일단은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기반암으로 막아야겠어. 이 추위도 이렇게 막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괜찮은데? 그럼 이거 침대 주위를 안전하게 보호하자고. 이렇게? 이거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여보.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합시다. 그러자고. 이거 완전 이거 그럼 침대방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창문도 막아버린 다음에. 근데 이거 이 블럭이면 안전하겠지? 아유 안전하겠지. 비싸게 주고 산 블럭인데. 자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화장실 문은 안 막을게. 그래요.
이 책 필요 없어. 이런 것들 다 가려버려. 그래. 오, 이거 단단해 보이는데. 어? 이거 아래도 막아야지. 아래도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단단한 것도 좋은데 여보, 여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아이, 괜찮아. 이거 죽는 것보단 나. 이렇게 으슥하고 좁은데 단둘이 있으면 위험한데. 알았어요, 여보. 이거 너무 깜깜한데 이거 진짜? 이거 던전 아니야? 그러니까. 던전 우리 방이? 그러니까 여보. 이거 뭔 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여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 아, 이러지 마.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혐오하지 마. 그래. 아, 이러면 우리 단단해진 집 같아. 여보, 근데 그렇게 막아버리면 내가 못 나가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됐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수 있겠는 걸.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보? 아, 이 정도면 완전 벙커야, 벙커. 여보, 그러면은 우리 이거 나중에 뭐 허리케인 때문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먹을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먹을 거 내가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 장 보고 왔어. 어, 센스쟁인데. 한번 보자고. 일단은 여기 고추. 아니, 고추만 먹고 살라고? 여기 갇혀서? 아, 아니지. 다른 것도 사왔지. 컵케이크랑. 아, 컵케이크. 아침에 베이컨도 했고. 뭐야? 이건 너무 커서 안 돼, 여보. 아, 우유도. 오. 야. 당근 64개. 어, 이 정도면은 완전 뭐 한 365일 갇혀도 이거 안전하겠구만. 이거 다른 우리 애들도 이거 안전하게 지었겠지, 방을. 아이, 그럼. 아이, 그럼. 이야, 오늘따라 게임이 정말 잘 되잖아. 이러다가 프로 되는 거 아니겠어? 뭐야, 오늘 뭐 아무것도 없네. 오늘 뭐 허리케인 온다더니 형이 그랬는데. 밤하늘도 이렇게 깨끗하니? 거짓말이었나 보구만. 역시. 게임이나 해야지. 재밌어. 역시 게임이 최고야. 뭐야? 갑자기 비랑 천둥이 치잖아. 이거 설마 형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리가 있겠어? 근데 뭐가 이렇게 뭐냐?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유래 여기 있으니까 이거 든든하긴 한데, 이거 뭐 그냥 아빠가 말한 허리케인인가 뭔가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히 걱정만 하냐, 뉴스에서? 그니까. 아, 나 여기서 이거 어떻게 나갔냐?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 막아지고 있어요! 아, 여보, 오늘 허리케인이 진짜 오는 거 맞긴 해. 아, 근데 이 뉴스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뭐 당연히 오겠죠, 여보. 여보. 내가 이거 사왔거든. 이거 봐봐. 그게 뭐야? 이게 바람을 부는지 안 부는지 볼 수 있는 거야. 뭐야? 여보,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 부는데? 그니까. 뭐 허리케인이라도 오는 건가 이거? 뭐야? 여보. 허리케인이 왔어! 왜 밖에 마저리 창문 문 날아갔어! 뭐 다 날아가네! 와, 우리 집 다 날아간다! 어떡해! 아, 여보,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우리 방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날아가지 않아! 애들도 괜찮겠지? 애들도 튼튼하게 다 했을 거야! 여보, 잘 안 들려! 바람 소리 때문에! 야, 이거 진짜 허리케인이 왔구나! 아, 빨리 지나가라, 우리 집 안전해라. 으아! 살려줘요!